안녕하세요. 지홍쌤입니다. 스위치를 사용해서 LED를 켜는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사용해서 LED를 켜는 회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을 더 보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볼까요? 작은 브레드보드 한 개를 가져와서 90도 회전시킵니다. 3V 코인셀 건전지를 한 개 가져옵니다. 건전지의 플러스 극을 브레드보드의 빨간색 옆줄에 연결합니다. 마이너스 극은 파란색이나 검정색 옆줄과 이어줍니다. 빨간색 옆줄의 한 구멍과 다른 가로줄의 한 구멍을 연결합니다. 슬라이드 스위치는 구성요소 기본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스위치의 각각의 다리가 다른 줄에 있도록 스위치를 90도 회전시킵니다. 연결 다리는 3개인데요. 서킷에서의 이름은 터미널 1, 1번, 터미널 2입니다. 이전에 연결한 가로줄의 다른 구멍에 스위치의 터미널 1 다리를 연결합니다. 막대 저항 한 개를 가져옵니다. 저항을 220옴으로 만들어줍니다. 90도 회전시킵니다. 스위치의 일반 다리가 있는 줄의 다른 구멍의 저항의 한쪽 다리가 다른 줄의 나머지 다리가 닿도록 합니다. 나머지 다리가 있는 줄을 다른 줄 한 개와 연결합니다. LED 한 개를 가져옵니다. 연결된 줄에 LED의 플러스 극이 닿도록 합니다. LED의 마이너스 극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줄의 구멍과 이어줍니다. LED의 마이너스 극이 있는 줄의 한 구멍을 검정색 옆줄과 연결합니다. 터미널 1과 1번이 연결되면서 전기가 스위치, 저항, LED를 순서대로 지나며 흐릅니다. 스위치를 아래쪽으로 밀면 다리 중에 터미널 2와 1번이 연결되어 전기가 LED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연결해 볼까요? 누름 버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어느 부분이 연결될까요? 뒷부분을 보기 전에 먼저 같이 생각해 봐요. 작은 브레드보드 한 개를 가져와서 90도 돌립니다. 1.5V AA 건전지도 한 개 가져옵니다. 배터리 개수를 한 개에서 두 개로 바꿔 3V로 만들어줍니다. 건전지의 플러스 극을 빨간색 줄에 마이너스 극을 검정색 줄에 연결합니다. 빨간색 옆줄에 있는 구멍 한 개와 마음에 드는 가로줄의 구멍 한 개를 연결합니다. 누름 버튼은 구성요소 기본에 있습니다. 누름 버튼 한 개를 가져옵니다. 90도 돌려줍니다. 서킷에서는 각각의 연결 다리를 왼쪽 위부터 1A, 1B, 2A, 2B라고 부르네요. 누름 버튼은 이렇게 각각의 다리가 서로 다른 줄에 있도록
또는 1A와 1B, 2A와 2B 다리가 같은 줄에 있도록 연결합니다. 버튼을 옮겨서 연결한 가로줄의 다른 구멍에 누른 버튼에 1A 다리가 오도록 합니다. 막대저항 한계를 가져옵니다. 225옴으로 만듭니다. 누른 버튼에 2B 다리가 있는 줄의 다른 구멍에 한쪽 다리가, 다른 줄에 나머지 다리가 닿도록 옮깁니다. LED 한계를 가져옵니다. 저항의 나머지 다리가 연결된 줄의 한 구멍에 LED의 플러스 극이 닿도록 합니다. 마이너스 극은 다른 줄과 이어줍니다.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줄을 검정색 옆줄과 연결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누른 버튼, 저항, LED를 지나며 흐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같은 회로를 실제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